제가 오늘 대종경 하나 갖고 왔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계속 연구돼요.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라고 원불교 창시하셨죠. 이분은 원불교라고는 안 불렀어요. 그 제자분이 다음 종사가 붙인 이름이고, 이분은 그냥 불법연구회라고만 이름 붙였어요. 이분 생전에는 그 조직이. 그러니까 불교를 떠날 생각보다는 이분은 저희가 짐작건데, 불교 혁신론 이런 걸 쓰셨고, 기존 불교를 대승불교로 틀려고 하셨어요. 목표가. 종교 창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 목표는 기존 우리나라 불교가 간파는 대승인데 안이 소승이라고 보고 이걸 대승, 진짜 대승으로 틀어보려고 하셨던 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면 저도 또 100년 뒤에 또 해보니까 또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간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참조하게 되고. 이렇게 앞에 누가 해놓으면 뒷사람이 또 참고하고, 제가 해놓으면 또제 뒤에 누가 와서 참고하고 해서 이렇게 도와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몰라 괜찮아에서 늘 마음이 혹시 앞서가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항상 지금 여기서 충실하셔야 돼요. 미래에 가 있고 과거에 가 있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는 몰입해서 갔다 오시고, 지금 이 순간 몰라, 괜찮아, 괜찮아 대신에 감사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의 극치죠. 감사하다는. 딱 좋아. 얼마나 좋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얘기 드리는 게, 원불교는 다른 데서 인, 사랑, 자비 얘기할 때 원불교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누구의 은혜냐? 법신불의 은혜. 법신불의 은덕이에요. 은덕. 덕.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 진리면 덕은 도의 작용이죠. 이게 법신불의 작용을 지금 덕인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덕이니까, 은혜니까. 법신불의 진리의 작용으로 내가 존재한다 할 때, 법신불의 사실은 은총으로,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우주가 도덕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은혜를 직접 느끼자는 거죠. 느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 참나의 은혜로 살고 계시다는 거 감사하고 계세요? 참나 덕에 은덕으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울고 웃을 수 있고, 이 시공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거 감사하셔야 할일 아닌가요? 에고 입장에서. 그 은덕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입장. 그래서 몰라도 좋은데 감사해도 좋죠. 몰라. 몰라 하는 거는 부정적인 번뇌망상을 탁 놔버리겠다는 거고, 판단을 멈춰버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곧장 법신불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고, 괜찮아. 이런 거는 지금 만족한다. 법신불의 이런 작용에 나는 딱 좋다. 만족한다는 입장이고, 감사하다는 건좀더그 은혜에 대해서 더 느끼는 입장이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어차피 이것들이 다 판단을 중지시켜요.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남이 볼 때는 뭐 힘들다 어떻다 할지 몰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시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건 내 동료들, 내그 가족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우고 있더라도요, 속으로. 그래도 나랑 싸울 이런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 보면 판단이 중지돼요. 더할 말이 없잖아요. 감사하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 이게 다 이어지는데, 또 맛이 뉘앙스가 다 다르죠. 서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가 고루 권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또 적절하게 처방해서 쓰시라고요. 감사해 버리면 딱그 마음이 더할 말이 없어지. 괜찮아도 마찬가지고. 약한 거는 괜찮아 해도 사라지는데, 또 감사해 정도 해줘야 또 우리 에고가 손을 놓고 좀 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에고 상태에 따라 쓰시면 돼요. 좋아. 예, 딱 좋아하는 거죠. 괜찮아. 감사해. 감사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 고마워져요.
우주 덕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하루에 그래도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몰라, 괜찮아만 제가 너무 얘기해서 그 감사합니다를 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고 입장에서 그 자리에 감사해. 원불교가 이 은혜를 강조해서 이런 설명을 잘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의 그네 가지 은혜시여하고 이렇게 높이는 게뭘 감사할 거냐 하는 걸네 가지로 주로 정해주는 게, 법신불의 감사함을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내 앞이 있어서 내가 있죠. 나라는 게 있으려면 내 앞이 있고 뒤가 있죠. 부모 자식입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를 두어서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은혜. 또 나로 인해 자녀가 나오겠죠. 그럼 자녀, 사실 거기 이제 자녀 얘기는 안 하지만 부모의 은혜. 제가 볼땐 부모 자녀의 은혜예요. 부모 자녀라는 그 이축 속에서 은혜. 나를 둘러싼 것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위아래, 위는 하늘이 덮어주죠. 밑은요, 땅이 받쳐주죠. 천지의 은혜예요.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지금 날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환경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이 천지 은혜 안에는 천도 같은 이제 우주의 진리 자체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나를 둘러싼 천지, 우주죠. 부모, 좌우는 누구겠어요? 동포들이요. 지금 나랑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그 존재들, 지금 이 시공간에 함께 그들과 어우러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누군가 기발한 생각이야 스마트폰이 제 손에 들어오잖아요. 서로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법률의 은혜라고. 진리가 하나의 법으로 존재하니까 그 인과법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 있는 법률을 포함해서 법률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 요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해요, 원불교에서. 아주 좋은 그 은혜 갚음이고 동시에 수행입니다.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5분이라도 느끼고 계시면요, 그 마음이 달라요. 하느님 덕에, 참나 덕에, 주인공 덕에. 덕에란 말을 잘안 해요. 주인공 뭐 해주세요. 자꾸 해달라고만 하지. 주인공. 그냥 주인공 해도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 우주, 이 시공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감사한 거 아닌가요? 지금 숨 쉬고. 어차피 그숨 쉬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감사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감사한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좀 보십시오. 우주의 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주에 진리가 있어요, 도. 그 도가 덕으로 나타서 작용을 일으키니까, 그 은덕을 나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죠. 숨 쉬고 살죠. 우주가 존재했죠.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그 대종경입니다. 또 이렇게 좀 읽기 쉽게 또 냈더라고요. 원래 제가 본 것은 예전에 그 경전 형식으로 된 거였는데, 이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00년 전에 또한 보살께서, 어떻게, 원불교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높이지만, 저는 제가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한 겁니다.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를 저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성과 그 진리성을 함께 갖추고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범들을 제가 보살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승려들도 삶이 소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이런 비판을 하셨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한게 아니고, 100년 전에 그 불법 연구회를 조직했던 서태산 선생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라고 하시는 이분이, 승려들의 실생활을 들어 말하자면 풍진 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결한 사원을 짓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 말들이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말입니다. 좋은 경치 좋은데 절 지어놓고
아주 불상 잘 갖추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인연 끊고 들어가서 몇 사람의 동지와 뜻맞는 동지들하고는 또 인간관계를 또 잘 맺으면서 송풍나월의 마음을 의지하여 이 자연을 누리면서 새소리, 물소리, 자연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 신자들이 가져다주는 의식으로 걱정 없이 살며, 옷과 먹을 거 갖다 주시면 그거 가지고 걱정 없이 살며, 목탁 울리는 가운데 연불도 하고 경전도 좀 외고 자선도 좀 하다가 화려하고 웅장한 큰 건물 중에서 나와 이렇게 숲에서 소요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연불도 좀 하고 경전도 좀 보고 자선도 좀 했다가 또 산책 나갔다 오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일반 승려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대개가 이와 같이 한가한 생활, 정결한 생활, 취미 있는 생활을 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근데 이 소태산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무상대도라고 하는 건 대승법을 말합니다. 대승법. 그러니까 원래 석가모니께서 그랬냐 하면 또 복잡해져요. 근데 아무튼 소태산 선생님이 말하는 석가모니 법,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승불교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금강경을 제일 중시하셨기 때문에 불경 중에서 대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무상대도는 보살도를 말해요. 이 보살도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당시 불법을 공부해 보니까 소승이구나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석가모니의 올바른 대승법이 안전해졌구나, 끊겼구나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 연구하신 분들이 또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대승법이 옳다고 보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들은 독선 기신의 소승에 떨어져서, 약자로 쓸게요. 홀로 독자입니다. 독선 기신. 자기 몸뚱이만 홀로 선하게 한다. 나만 죄 안 짓자 하는 식으로. 세계가 다 혼탁하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힘들어 하는데 나만 죄 안 짓자 하고 내 한 몸만 정결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소승에 떨어졌나니, 그러니까 대승을 표방했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소승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당연히 대승불교를 표방했죠. 선불교도 대승불교니까. 하지만 이분한테는 소승으로 보인 거예요. 이 어찌 부처님의 본뜻이 뜻이시랴. 그러므로 부처님의 무상대도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대도는, 그 보살도는 우주적인 진리인데, 영원한 진리인데, 부분적인 교리와 제도는 이를 혁신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따르되, 지금 이런 승가 제도는 뜯어고치자, 이렇게 주장하신 거. 그러다가 원불교가 나온 겁니다. 소수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 뭐가 편벽됐다고 보시냐면요, 이 올바른 인격자가 되려면 법신불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이 은혜를 제대로 갚으려면요, 사막을 닦아야 돼요. 사막이면 예전 계정해죠. 계정해를 이분이 아주 멋있게 이름을 붙입니다. 선정을 정신수양이라고 이름 붙여요. 선정이죠. 예, 일. 그 다음에 예, 해. 지혜는요? 지혜는 사리 연구. 삼의 이치를 올바르게 연구해서 선악을 알아내라. 삼은요? 작, 업, 취, 사. 이게 개인데요. 작업이라는 건 지을 작자의 업자죠. 취할 취자의 버릴 사자.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지 않는. 업은 꼭 지어라는 거예요. 업을 짓 때 선업만 지어라. 악업은 버리고 선업만 지어라. 그럼 계정해는 예전 초기 불교의 계정에는 소승적 맛이 강하죠. 그거를 말을 대승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리 연구하고, 항상 정신 수양, 항상 깨어있는 정신 유지하고, 사리 연구, 사물의 원리를 정확히 통찰하면서, 작업 취사, 업을 짓 때, 업 짓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짓 때 선업만 지어라.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만 지어라.
이게 이걸 다 닦으면 원만한 수행인데 보세요. 선정 중에 염불, 기도, 뭔가 하나 택해서 하고 있고 사리 연구 중에 경전 읽기만 이것만 연구하고 나머진 연구 안 하고 참선만 한다든가. 또 화두는 양쪽에 걸쳐 있어요. 지혜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참선법도이기도 하니까 어떤 그 화두 하나에만 빠져 있다든가. 또 작업치사라고 해서 계율에만 집착하고 있다. 어느 하나에만 그 올인하고 있는 수행법에 대해서 편벽된 수행이라고 비판하고 소수만 매니아틱한 그런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산에서 소수만 즐기고 있는 수행을 온 인류가 즐기는 수행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은요, 제가 100년 전에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아무리 봐도 과거 불교는 간판은 대승 걸었더라도, 저도 이거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출세간, 소승, 지금 현 승가의 조직은요, 초기 불교 때그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조직은 소승 조직이라는 거예요. 표방하는 거는 온 우주 중생 구제인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소승적인 수행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초기 불교식 수행을. 그러니까 과거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어요. 석가모니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승을 표방했을 때는 뭔가 바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게는 모든 게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다. 신자가 객이고 스님들이 주가 된 조직. 승속이 구분되어 있는, 차별을 하는 이런 조직. 승속을 차별하는 이런 조직. 이게 대승적일 수 없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승속에서 속인이 객이 되고 승이 주가 되는 그런 조직 안 된다.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이면 조사스님 못 되더라. 일반인이 깨달은 이 대접받기 힘든 구조다 하는 겁니다. 또는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사람이 없는 데 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교당을 두고 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에 세속에서 막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우면 바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배울 수 있어야겠죠. 바로 돋닦고. 그러니까 세간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로 가고 있다. 어느 여가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침 받고 나오겠는가 이거죠. 벌써 이거 위치부터 이게 대승적이지 못하다.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거와 명사로 경전이 돼 있으므로 유무식, 유식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주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의식생활에 있어서 산업공상의 직업을 놔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의식주 직접 해결을 안 했고 신자의 의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다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결혼도 절대 금하게 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비판하시는 거예요. 예법에 있어서도 어떤 형식적인 불공에만 집중하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폭이 좁아서 어떻게 인류를 구제하겠는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출가에 주객 차별이 없게 하자. 신자건 출가자건 일단 뭐 구분을 안 두는 게 제일 좋을 거고 혹시 그 직책이나 직위가 다를지라도 전혀 내용상 차별이 없게 해야겠죠.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질 것이다.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는가만 보겠다. 다른 거안 보겠다. 그러니까 제과자도 공부를 더 했으면 제과자가 법을 가르쳐야 돼요. 출가자라 하더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직책의 차이로 봐야 되는데 서로 맡은 이 업무의 차이로 봐야 되는데 출가자가 위에서고 제과자 즉집못 벗어난 사람은 집 벗어난 집 나와서 머리 깎은 사람의 밑에 있으면서 말 들어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불교에 꽉차 있죠. 이게 100년 전에 문제 제기가 다 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또
또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보면 원불교도 또 출가 제가 구분이 있죠. 어떻게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외치는 건 승속 차별하지 말고 출제가는 그냥 업무의 차이일 뿐이다. 전혀 구분하지 말자. 저희 학당에서 제가 대안으로 그냥 멘토만 두지 뭐 여기 출제가라는 게 없죠. 진짜 출가는요, 화엄경에 나오지만 진짜 출가는 범부의 집에 태어나서 사는 우리가 열의 집에 태어나는 게 진짜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하시는 게 출가지. 예, 우리가 집을 나와서 수폐가 있다고 출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제가 아예 말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용어도 쓰지 말자는. 그래서 저희가 실험해 보는 거. 학당에서는 출가제가 없죠. 여러분 집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와서 뭐 하실 거예요? 육바람을 하겠다면서 집부터 도망갈 생각하시면 집부터 벗어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공감이 돼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절대, 그러니까 이 도통 전수에 있어서도 출제가 차별 없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자도 견성하면 인가해주고 다 해라 이거죠. 전혀 구분 두지 마라. 예. 그리고 수도처를 신자들이 있는 곳이든 어디 곳이든 다 만들어서 어디서든 도심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자.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도심 속에도 많이 침투했죠. 예. 그런데 그런 승속 구분하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도심에 들어와 봤자 이 문화라는 게 대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혁신해라. 현대적으로 혁신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씀드리면. 경전도 아주 정수만 뽑아서 누구나 알수 있게 공부하게 하고, 예법도 복잡한 거, 다할 필요가 없고, 예.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만 밝히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행에 있어서 이겁니다. 수행에 있어서 과거에 찢어져 있던 수행을 하나로 이제 계정회로 통합해서, 원래 계정회는 당연히 원래 하나였는데, 내려오다 보니 너무 찢어졌어요. 다시 통합해서 원만하게 이 공부가 다 돼야 된다. 여러분 운전자라면 정신수양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 안 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인생을 운전할 때 사리 연구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거예요. 사리 판단 정확하게 하면서 작업 취사 열심히 달려가자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자. 탈선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사는 얘기죠. 사는 얘기를 가지고 도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또 대승적인 게또 이렇게 도닦다 돌아가시면 또 다시 오라고 기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데 오셔서 다 함께 또 세세생생 보살도 합시다. 이런 맛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보살도의 맛을 아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출제가의 그런 문제, 그리고 결혼도 누구나 하고 싶으면 방금 거기에요. 제가 다는 안 읽어드렸는데,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이렇게 다돼 있는데, 현재 여성 교무님들은 결혼 못하죠. 남자 교무님들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또 남녀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안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 알아요. 바로잡으려고. 그것도 바로잡는다는 논의가 지금 100년 되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뭘 하나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일체 우리가 어떤 무슨 허례허식은 물론 뭐 복잡한 예식도 안 만들죠. 안 하죠. 저희는 오면 딱 기본 깨워서 우리 항상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님 뵙고 고개 경배고 예배고 이게 하느님 만나는 거죠. 늘 깨워서 계율이라는 것도 늘 깨어 있으면서 지혜라는 것도 양심에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연구하는 중에 나오고요. 사리가 연구되고. 그리고 양심에서 찜찜한 건 하지 말고 자명한 건 해버리라는 게 계율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십계명처럼 여러분 지키셔야 할 계율은요. 양심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마라. 육바라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마라. 이게 계율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요거 어기면 찜찜하실 거예요. 남이 몰라도 나는 아니까 나는 찜찜해요. 예, 그래서 이런 생활 태도로 확립하셔서 이번 생 한번 알차게 잘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